내내 찝찝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네. 오랜만이에요, 도기 형님. 잘 지냈어? 아, 이거 형님 거라 따로 챙겨뒀어요. 안타깝게 재판장까지 도착하지도 못하고 사고가 났지 뭐예요. 아, 사고 난 차에 우리가 아는 두 사람도 타고 있었지, 아마? 박주임과 최주임. 죽었을까요? 아니면 살았을까요? 교도소 담장 너머에 있던 고은 씨 말이에요.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? 무슨 지압이 오빠라지 않은 것 마냥 내내 도기 형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. 고은 씨가 형님한테도 참 남다른 의미겠죠?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놔줘. 너랑 나 둘이서만 해결하면 될 일이잖아. 그건 곤란해요. 내가 받은 이 더러운 기분들을 형님한테 다 돌려주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. 오랜 시간 내가 공들여 세운 것들을 형님이 하나씩 부셔버릴 때마다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요? 잘 모르겠죠. 그래서 알려주려고. 네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부셔질 때 어떤 기분인지. 경고하는데 그 사람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너 죽인다. 형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었네. 다행이다. 내 기분이 조금은 전달된 것 같아서.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면 이따가 나한테 와요. 얘기해 줄게. 근데 12시가 넘어가면 현상금이 두 배로 뛴다던데. 어떡하나. 형님이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.